하이든에게 아주 공들여 만든 여섯 곡의 현악사중 주곡을 헌정했죠. 그리고 하이든이 바이올린을 맡고 모차르트가 비올라를 맡아서 함께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연주가 끝나고 하이든은 모차르트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야말로 내가 아는 그리고 들어본 모든 작곡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곡가다 이렇게 격찬을 했죠. 네, 모차르트 현악사중 주곡 15번 D단조 KL421 중에서 1악장 들어보시죠.
모차르트의 현악 사중주곡 디단조 쾌엘 421 중에서 1악장 들었습니다. 네, 4월 이제 하순이고 이제 5월까지 결혼의 계절이죠. 네, 많은 아름다운 젊은 남녀들이 이제, 예,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 중에서 모차르트와 콘스탄세 베버의 결혼 생활에 얽힌 곡들을 들어볼까 싶습니다. 모차르트와 콘스탄세 베버는 1782년 8월에 결혼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6월 첫 아기 라이문트 레오폴트가 태어났습니다. 네, 결혼하자마자 애를 가진 모양이죠. 네. 근데 콘스탄체가 이제 산통으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를 때 모차르트는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음악을 떠올렸어요. 네. 하이든에게 바친 여섯 곡의 현악 사중주곡 중에서 두 번째 곡인데 쾌엘 421 그중에 3악장 미뉴엣가 바로 그 콘스탄체의 비명소리에서 영감을 얻은 곡이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절규를 하죠. 네. 근데 고통을 묘사했다기보다는 함께 아파하는 모차르트의 마음을 그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부드럽고 맑은 선율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도 담겨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차르트 현악사중주곡 디단조 쾌엘 421 중에서 3악장 미뉴엣 네, 모자이크 현악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현악사중주곡 D단조 쾌엘 421 중에서 미누에트 네 들었습니다. 모차르트는 1781년 6월 8일 25살 되던 때죠. 위인에서 콜로레도 대주교의 부관 아르코베이첵한테 엉덩이를 걷어차인 채 쫓겨나게 됩니다. 음악사상 최초의 자유음악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모차르트는 그 무렵 웨버 가문과 다시 만나게 돼요. 자유음악가로 이제 홀로 서게 된 모차르트는 자기 음악의 힘을 확신하는 천재였지만 외로웠고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모차르트는 그 웨버 가문의 둘째 딸 알로이지아 웨버를 사랑했는데요. 이미 3년 전에 딱지를 받았죠. 알로이지아는 연극 배우 요셉 랑에라는 분과 결혼을 한 뒤였고요. 그런데 동생 콘스탄체와 소피는 언니한테 버림받은 모차르트를 친오빠처럼 따르면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됐어요. 그들과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에 모차르트는 안식을 느꼈죠. 콘스탄체와 결혼하기 직전에 쓴 매혹적인 알레그로 B플랫 장조. 이 악보 위에 모차르트가 그 중간 부분에 콘스탄체라고 써놓았고 또 그 다음 마디에는 또 소피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작곡을 중단해버렸어요. 왜 그랬을지 정말 불가사의죠.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이 대목, 이 모차르트가 이 두 사람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느끼게 해주죠. 네. 그때 콘스탄체는 19살, 소피는 18살. 모차르트가 둘 사이에서 갈등한 거 아닌가 짐작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얼마 후 콘스탄체와 결혼을 하게 되죠. 네, 피아노를 위한 알레그로 B플랫 장조 쾌엘 400. 네, 바르트 반 오르트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차르트와 콘스탄체의 결혼은 아버지와 누나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죠. 네, 유럽을 평정할 대음악가 모차르트가 이 형편없는 가문의 딸과 결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모차르트는 아버지와 누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또. 그죠? 하지만 모차르트는 사랑이 중요할 뿐 남들처럼 돈 때문에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러면서 콘스탄체가 훌륭한 음악적 소양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소박한 성품에 살림도 잘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가족들을 설득하려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베버 가문은 아버지 레오폴트나 누나 난넬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 아버지 프리돌리는 오페라에 대해서 잘 아는 아주 상냥한 사람이었고 내 딸에게 직접 음악을 가르쳤고요. 카톨릭 교육을 받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콘스탄체 어머니 장모 체칠리아는 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외로워서 술을 좀 많이 먹었나 봐요. 그렇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딸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요리 솜씨가 좋았다 그러죠. 그 마탄의 사수로 유명한 작곡가 칼 마리아 폰 베버 있죠. 그분이 바로 우리 콘스탄체 베버의 사촌 동생이에요. 꽤 훌륭한 음악 가문이었던 거죠. 모차르트는 이 콘스탄체와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고요. 콘스탄체도 모차르트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했습니다. 결혼 직전에 발표한 오페라 후궁에서 구출하기는 모차르트와 콘스탄체의 그 사랑과 결혼 그 기념비가 되는 작품이죠. 이런 어떤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그 루머 속에서도 그 변치 않는 사랑을 통해 콘스탄체를 구해오는 모차르트 자신의 이야기죠. 이 오페라의 여주인공 이름이 콘스탄체예요. 또 네. 오페라 후궁에서 구출하기 중에서 콘스탄체의 아리아 어떤 고문을 다 가한다 해도 변하지 않으리. 네, 들어보시죠.
네, 결혼 초기에 모차르트와 콘스탄체 두 사람은 행복했죠. 모차르트는 이제 자유음악가로서 자기 이름으로 예약 연주회를 열어서 돈을 이제 많이 벌었습니다. 황제 요셉 2세는 방금 들으신 오페라 후궁에서 구출하기 만족했어요. 예. 독일말로 된 오페라라서 모든 서민들이 다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점에서 계몽군주 요셉 2세와 모차르트는 뜻이 통했던 거죠. 네. 그래서 요셉 2세도 모차르트의 그 예약 연주회에 친히 참석을 해서 음악을 들었죠. 근데 이 황제 요셉 2세가 모차르트한테 왜 그대는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차르트가 대답했어요. 제 재능으로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네. 모차르트가 콘스탄체와의 결혼을 스스로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관악 합주곡 그란 파르티타 361. 예,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그 모차르트와 콘스탄체가 막 장난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관악 합주가 나오죠. 살리에리가 그 곡에 대해서 얼마나 그 놀라울 정도의 아름다운 곡인지 또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네, 그란 파르티타 중에서 사막장 아다지오. 예,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바로 그 음악으로 들어보시죠.
모차르트의 관악 합주곡 그란 파르티타 중에서 3악장 아다지오 들었습니다. 네, 모차르트는 결혼 직후인 1782년 8월 바이올린 소나타를 한 곡 작곡했어요. 이 악보에 모차르트는 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첫 소나타라고 써놓았습니다. 여러 곡을 쓸 계획이 있었나 본데 한 곡만 쓰고 말았죠. 네. 콘스탄체가 피아노를 맡고 모차르트가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햇살이 그윽하게 스며드는 거실에서 두 사람이 정답게 음악 대화를 주고받는 풍경이 떠오릅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C장조 쾌일 40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우리 대리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 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의리, 의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 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네.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아,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C장조 쾌일 403. 네, 들으셨습니다. 귀에 익죠? 클래식이 첫날 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할 때 시그널로 썼던 곡이죠. 네. 두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잘츠부르크로 가서 아버지와 누나로부터 결혼을 승인받아야 했죠. 두 사람은 첫 아들 라이문트를 유모한테 맡기고 잘츠부르크로 떠납니다. 대미사 C단조 쾌일 427은 두 사람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곡했는데요. 10월 26일 잘츠부르크의 성 피터 성당에서 예, 초연했습니다. 모차르트가 지휘를 했고 콘스탄체가 소프라노를 노래했죠. 이 곡을 통해서 모차르트와 콘스탄체는 아버지와 누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두 사람은 쓰라린 마음을 안고 부인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첫 아들 라이문트가 이미 죽어 있었죠. 네. 이 곡 이후에 두 사람이 사랑을 기념하는 곡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됩니다. 네. 모차르트의 대미사 C단조 중 에 인카르나투스 에스트 사람의 몸으로 나시고 네. 소프라노 바바라 보리니 노래입니다. 이 곡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